사실 국민들하고 환자들이 이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예, 우선 그 이렇게 길게 의료 공백이 지속된 것에 대해서 담당 차관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. 의협 회장님, 이만통 회장님, 그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 의료 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? 현 사태는 그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라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보건복지부 차관 그리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입니다. 예, 다음은 남인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예,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의원입니다. 박민수 차관님. 네. 예, 뭐 지난 4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네. 그 제가 이제 보건복지원으로 21대에서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 의대 정원 관련해서 그 나온 시기가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를 패배한 이후에 정부에서 보자면 정부 여당에서 보자면 그 이후에 그 얘기가 나왔고 요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2월 달에 이 얘기가 정원 얘기가 나왔어요. 증원 얘기가요. 좀 정치적인 좀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좀 갖게 되거든요. 그거 그런 어떤 문제 제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거는 전혀 좀 관계 없고요. 예, 관계 없죠. 예, 예. 예, 관계 없다고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. 네. 지금 왜냐하면 이제 그 현재 상황이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4개월을 가고 있어요. 네. 이것도 되게 유례가 없습니다. 네. 뭐 코로나 상황도 아닌데 4개월 동안 이렇게 하고 있고. 그래서 저는 이 사태를 초래한 부분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원인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추진을 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기도 그렇고 또 국회와의 소통도 분명히 2월 달에 얘기할 시간이 있었거든요. 올해 2월 달에. 그때 국회가 열렸었기 때문에. 근데 국회에도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. 보고도 하지 않고, 그리고 건정 그, 보건의료 그 정책 협의에서도 또 얘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이 됐고 상당히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 저는 뭐 내용적으로는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 그동안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증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다 동의를 해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 그리고 현재 이런 상황을 풀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강경 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무대책과 무능해요. 현 정부에. 이 부분에 대해서 이곳을 위해서 지금 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? 뭐 최고 단계인 보건의료 재난위기 4단계 아주 심각 단계인데 사실 국민들하고 환자들이 이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예, 우선 그 이렇게 길게 의료 공백이 지속된 것에 대해서 그 담당 차관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의대 증원은 그간의 정부가 이번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뭐 문재인 정부 또 그 이전 정부도 아니요 그 얘기는요 다 아는 얘기고요. 그런데 예. 어쨌든 이렇게까지 끌면서 전혀 지금도 강대강 대책만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아니, 그 피해를 국민들과 환자가 보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다라는 얘기시죠? 네. 예. 의협 회장님, 이만통 회장님.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. 이면동 회장님. 네. 마이크 받으셨습니까?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? 네. 요 시간에서 좀 빼주세요. 네네. 네. 예. 네. 그 의협 회장님은 이제 의사단체 수장이신데 뭐 정부와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그런데 환자를 뒷전으로 해서 투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에 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. 이런 그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 의료 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? 현 사태는 그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라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보건복지부 차관 그리고 그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입니다. 예, 일단 알겠습니다. 이따가 또 따로 질문을 드릴 시간이 있으니까요. 예, 입장은 알겠습니다. 예,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.